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엔카운트 다운이고요. 네, 너는 내게 첫 방송 현장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음악 방송국에 왔는데 아 정말 너무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7년 동안 드나들던 곳인데 옛날엔 정말 집 같고 뭔가 정말 편안하고 막 잠도 자고 막 그랬는데 아 이번엔 좀 느낌이 또 색다. 또 그리고 지금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어리셔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저 펜타곤의 진호형 말고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밖에 안 나가고 지금 대기실 안에서만 계속 숨어 있어요. 네. 리허설도 지금 방금 하고 왔고 이제 곧 있으면은 지금 5시인데 5시 15분 정도 됐는데 네. 6시에 이제 생방송 시작입니다. 긴장이 됩니다. 맨날 이렇게 6명이서 오다가 혼자서 물론 혼자서도 한번 와봤었는데 그때랑 또 사뭇 느낌이 다르네요. 예전에 제가 선배님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관계자분들에게 CD를 드려야 돼서 이렇게 이름 이렇게 사인을 해놨는데 자 일단 27 네 저예요 저 따라따라따 너무 늦었지만 CD 이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SNS로 한번 공개를 했었는데 저의 그림자죠. 저의 그림자 정대현 첫 번째 미니 앨범 챕터 2 27. 자, 한 장을 넘기면 한 번 더 있어요. 챕터 2 27.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여기 정대현 저의 사진. 그리고 보면은 여기 또 풀 사진 큰 사진 사진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아, 이 사진이네요. 네. 옆모습, 저의 옆모습,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다 보시라고. 자, 그리고 뭔가 봄을 맞이해서 봄의 남자로 네. 뭔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넘기면 이사를 하고 있네요. 이 많은 분들이 되게 컨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뮤직비디오를 보고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 이사하는 컨셉을 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의 두 번째 홀로서기 이제 두 번째 홀로서기 아니 첫 번째 홀로서기를 하게 된 것들이 네, 뭐야 첫 번째로 홀로서기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시작으로 이 드라마 자체가 뮤비 자체가 이제 이사를 시작으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넣어주고 싶었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저의 그런 이제 홀로서기를 이제 이사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곳에서 정착해서 뭔가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담아주고 싶어서 네, 이사하는 장면들이 이제 뮤직비디오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이삿짐이네요. 그다음에 갈대밭. 이 갈대밭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거든요. 저희가 정말 힘들었어요. 네, 벌초를 했어요. 거의 벌초를 해나가면서 네 갈대밭을 열심히 찾았었고 약간 또 약간 살짝 갈람자 같기도 한데 멋있죠? 내부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네, 똑같아요. 갈대 남자예요. 갈대 남자. 여기까지도 갈대밭. 갈대밭. 축축축축축축. 여기가 약간 봄 같네요. 웃으니까 살짝 봄 같네요. 그죠? 보이시나요? 저의 이 환한 미소가. 자, 그리고 저의 바가지 머리. 바가지 머리. 잠을 자고 있네요, 이 친구가.
잠용종을 왜 들고 있나 모르겠어요. 예. 전화를 넘기면 깨같이 또 간지랑 아 우리 간지가 이 앨범의 주인공은 간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간지 이번에 간지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 보의 남자 어 저도 손 떨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가수니까 가수인 척을 좀 해봤어요. 네 기타를 들고 네, 음악하는 사람처럼 좀 네, 척을 해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컷은 바로 이 컷입니다. 어떤가요? 앞머리를 이렇게 까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살이 찌면은 난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크레딧 보시면 프로듀서에도 제 이름이 있고요. 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뒷장 이렇게 끝납니다. 아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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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정말 이번 앨범은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험난했거든요. 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27. 내년은 28로 이게 계속 시리즈로 낼까? 그래서 한 70까지 계속 숫자 올라가는 거지. 나쁘지 않네. 너무 심심하네요. 방송국에 혼자 있으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